자, 저는 지금 마지막 싸움이 시작됐다고 봐요. 아, 그래요? 마지막 싸움을 하고 있는 거다. 검찰 지나가서 누가 또 국가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네. 뭐, 지금 어쨌든 크게 보면 세 번째 싸움인데, 이게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난 이래로, 경찰에서 군으로, 군에서 검찰로. 검찰이 아마 이제 문민정부 들어서 노태우 그 직선제 이후에부터 검찰 힘을 쓰기 시작하잖아요. 이 과정에 지금 언론이 이 마지막 싸움에 그렇게 반사회적인 혹은 반민주적인 민주공화국의 흐름에 역행하는 쪽을 지금 계속해서 뒷받침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프레임도 짜주고. 아니 정확하게 짜서 이번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가지고 하고 수사권을 가지고 계속 여러 가지 전에 했던 것다 다시 끄집어내고 수사를 하는 이 과정에서 근거가 없잖아요. 범죄 혐의가 드러나지 않는데도 계속 해요. 아마 이걸 자기들은 꽃놀이표처럼 생각하고 계속 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언론이 같이 가담을 해줘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경찰이 주도할 때도 그랬고, 군인이 주도할 때도 그렇고, 검찰이 주도할 때도 그랬습니다. 언론은 늘, 늘 그랬어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언론은 뭐 보수 내지는 수구 언론을 얘기하는 건데, 이 언론은 늘 그랬습니다. 같은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득권 카르텔이 강구하게 형성되어 있고, 정치 세력에서는 국민의힘이 그걸 대신하고 있는 거죠. 가담이 있는 거죠. 네. 국가 권력, 경제 권력을 둘러싼 이 강고한, 거기에 언론 권력까지 가담해서 이 강고한 카르텔이 계속되고 있어서 네. 지금 민주당의 내분이나 무슨 민주당의 무슨 대표가 어떻게 하라니 뭐 하는 이런 목소리들을 보면 네. 되게 그렇게 과대대표돼 있어요. 저는 오히려 네. 지금 지난번 체포동의안이 가까스로 이제 부결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 부결이 저는 제가 볼땐 가까스로는 아니었고 되게 150표 나오긴 힘들겠다, 부결이.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솜이 다 돌았잖아요. 그렇지만 그 20명, 기권과 무효표로 정리된 이 20명 국회의원들은 저는 가결표는 아니라고 봐요. 끊임없이 부추기는, 그리고 굉장히 과대대표된 일부가 마치 민주당의 절반 정도인 것처럼 이렇게 몰고 가는 이 행위를 저는 진짜 가짜 뉴스 퍼뜨리는 이 엉터리 언론들이, 저질 언론들이, 황색전을 잊은 이 언론들이, 그리고 이 기득권에 부역하는 이 언론들이, 정말 두고 보십시오. 틀림없이 심판을 받을 아, 겁니다. 맞습니다. 현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본 다큐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